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사주팔자에서 태어난 시가 왜 중요한가? 태어난 시가 뭐길래 중요한가? 어떤 부분을 태어난 시에서 유추하고 또 설명하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대표적으로 한네 가지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주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묘년이다. 오늘 계묘. 그러면 정사월이다. 정사월이다. 임진 날이다. 자, 임진이고 갑오다. 아니, 갑진이다. 을사. 연월일시 이렇게 있습니다. 연월일시. 태어난 연월일시. 이 자리가 태어난 시가 왜 중요하냐?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시운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운법. 시운법. 시자. 태어난 시를 갖고 문을 본다. 이 말이에요. 문. 시운법. 연운법. 월운법. 일운법. 이건 없습니다. 시운법은 있습니다. 시만 가지고도 사주를 설명하고 유추해서 설명합니다. 이것도 정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시가 중요하다. 시를 잘 갖고 태어난다. 시가 살렸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시가 중요하냐? 태어난 시는 첫 번째로 이 자리가 자식 자리이기도 하지만 이 자리가 사람들이 가장 경제 활동할 때 평생 직장 다닐 때는 직장 자리. 장사할 때는 사업 자리, 이동 변동할 때다 여기서 유추해 볼수 있다는 거죠. 태어난 달은 그릇이죠. 격으로서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를 볼수 있고, 태어난 신은 그 그릇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 자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태어난 시가 굉장히 중요하다. 태어난 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태어난 시가 만약에 직장인들이다. 직장인들, 장사하시는 사람들이다. 사업하는 사람들이다. 직장인들, 이게 직장 자리죠. 승진에 관계된 부분, 이 부분을 잘 이동 변동하는 것. 이동수가 있냐, 변동수가 있냐. 승진과는 그 장사하는 사람들 오픈할 때, 어느 시기에 오픈한 게 좋냐. 가게에 대한 시기, 언제 오픈한 게 좋냐. 가게 언제 매매가 있냐, 이동 변동에 관계된 것을 이 부분을 갖고 태어난 시에서 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저는 사주 상담할 때또 사주를 풀때 직장인들과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에 관계된 부분은 이 시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얘하고 태어난 이 달하고 이 관계를 제가 잘 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시기 어떻게 하라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거죠. 직장인들 승진 문제, 또 직장 생활에서 어떻다, 불편한 어떻다, 이동 변동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여기에서 우리는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두 번째는 여기가 뭐냐? 사주에서는 태어난 시가 연을 일시에서 여기에 사주에서는 이쪽 용어로는 용신이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사주의 용신이 태어난 시에 있는 사람들이 최고 좋습니다. 중말년에 좋다. 중년과 말년을 관장한다는 걸 얘기해요. 특히 중년과 말년은 이 시에서 모든 부분을 관여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에 용신이 있는 경우 괜찮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여기에 용신이 있는 것이 좋고 중말년도 있지만 또 태어난 시 시에 용신이 있으면 직장이나 장사에서 여러 가지 운의 흐름에서 좋은 기회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태어난 시가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주를 풀때 용신이 이 자리에 있냐, 어느 자리냐, 여기는 일찍 좋게, 초년은 좋다가 여기서 결혼 이후에 삶 자체 여기에서 중요하니까 이 태어난 달과, 아니, 날과 시에서 이 부분에서 좋은 그림이 많이 형성되어 있을 때 결혼 이후에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죠. 나이 죽을 때까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여기 용신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태어난 시가 중요하다.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 자식 자리죠.
자식 자리에 좋은 용신이 있으면 얼마나 좋냐는 걸 얘기죠. 자식으로 인해서 내가 웃고 좋은 일을 자식으로 해서 얻게 되니까 좋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괜찮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어쨌든 태어난 씨는 그 사람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직업과 그 다음에 삶 자체, 특히 용신이 여기에 있으면 건강도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자식에 관계된 거죠. 자식에 관계된 거고 이 자리가 배우자 자리입니다. 자식과 배우자가 바로 밀착되어 있다는 거죠. 이 관계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상충이 있느냐? 상충살이 있느냐? 상충살이 없느냐? 여기가 파괴되어 있냐? 아니면 흉신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태어난 신은 직접적으로 이 당사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과의 관계된 부분도 볼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이 태어난 신은 중년과 말년을 관장한다는 걸 이야기해 줘요. 중년 말년을. 어쨌든 중년과 말년이 좋아야 한다. 중년과 말년. 이게 좋아야죠. 여기서 사건 사고가 없어야 되고 악재가 없어야 되고 여기서 우환이 없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 줘요. 장명을 할 때도 출산 태기를 잡을 때도 태어난 씨 하나만 잘 잡아도 얘가 태어난 달을 출산 태기에서 태어난 달이 여기가 엄청나게 수의균이 강하다 그러면 얘 탁 토를 갖고 막아주면 좋겠죠. 그러면 운의 흐름이 괜찮아지니까 태어난 달을 얘가 조정을 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조정 역할이에요. 그래서 출산 태기할 때 씨 하나만 잘 잡아주는데 태어난 날까지를 잡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장점이 많다. 이걸 잡으면 이 네 글자를 잡으면 이런 부분을 잘 잡을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중년 말년에 이 부분이 좋으면 괜찮으니까 태어난 시가 중요하다. 정말 이 부분이 중요하다. 중년 말년이 좋아야 한다. 초년 좋아봤자 그거 별 볼 일 없다. 초년 중년 말년이 좋아야 한다. 여기에서 건강하고 여기에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여기에서 형충, 파열,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으면 복잡한 일을 그렇게 겪는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똑같은 용신이 이 자리에 있는가고 이 자리에 있는가고 어떤 차이가 있냐? 똑같이 용신이 있어도 상충을 당할 때 이 자리에 있는 것, 시에 있는 것하고 차라리 월에 있는 건 괜찮아. 다 견뎌냅니다. 이건요. 얘는 치명적이라는 거죠. 직접적으로 아픔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태어난 시가 중요하다 이걸 얘기해주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사주 풀 때 다 이런 부분 질문하잖아요. 이런 부분 외에 벗어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배우자, 부부 문제, 자녀 문제에 대한 질문, 직장, 직업에 관계된 부분, 건강에 대한 부분 다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잘 해석하게 되면 좋겠죠. 그 중에 태어난 시가 참 중요하다. 왜? 나의 삶을, 내 삶에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주에서는 시가 중요하다. 시가 없는 사람 어떻게 사주 풀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든 찾아내야죠. 유출을 해갖고 그래도 찾아내야 한다 이걸 얘기해 주겠죠. 그래서 이 시가 없는 사람들은 뭐냐면 시가 직업자리, 직장자리니까 이런 부분을 질문한 거죠. 어떤 일을 해왔냐, 어떤 일을 했냐, 무슨 직업을 해왔냐에 따라서 이걸 찾아서 유추해서 보는 것이죠. 인신사회, 진술충리, 좌우묘, 일단 세 등분으로 나누어서 어떤 일을 해왔냐 이런 부분을 갖고 최대한 유추해서 볼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줍니다. 태어난 시가 중요한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